지금부터 201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공로로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는 수상자 여러분과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애심과 본심을 비롯해서 심사를 해주신 국내외 심사위원 100여 분께도 진심으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지난 30년간 국가 발전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제 분야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우리 협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여러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조직 관련 매체가 지금의 여기까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토양의 대부분은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창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직과 기업이 변화의 압박을 강하게 받을수록 조직 내부와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매체의 중요성은 비례하여 증대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영 확대, 시장 개방, 고부가 가치의 압력, 신제품의 개발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업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또 그 일련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협회도 내년의 중점 교육 사업으로 효율적인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경영 확산을 위하여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네 분 여러분들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를 하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의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은기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